최고의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환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늘도 시장 지수보다는 종목 플레이가 좀 강한 장세라서 종목 이야기 바로 가겠습니다. 최고의 종목 오늘 두 가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렌텍 어떤 포인트인가요? 네, 최근 이틀 동안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급락 가까운 약세를 보였는데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수익성, 그러니까 영업 쪽, 이익 쪽이 약간은 덜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뭐 아무래도 글로벌 휴대폰 판매량이 조금 줄었다는 것과 또 그리고 물류 쪽에서 운반비 등 이러한 비용의 또 증가가 그래서 수익성을 악화시켰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8월 말, 그러니까 이번 달 이제 8월 31일에 그 RCPS 상환 전환 우선주라고 해서 작년에 발행했던 그런 그 RCPS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오버행 이슈가 두 가지가 좀 주가 약세를 하락을 좀 이끌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최근에 나오는 모든 정책적 이슈와 또 그리고 모멘텀이 상당히 회사에 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가정용 ESSN인데요. 지금 뭐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뭐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서명을 했잖아요. 조 바이든이. 그래서 미국 내 이제 가정용 ESS가 설치가 되고 여기에 따른 뭐 태양광 패널 설치 이런 확대가 이제 정책 모멘텀.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 올라가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뭐 그런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쪽에 가정용 ESS가 지금 그 국내에서 동사와 그 LG전자와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2020년에 10만 대 수준에서 2024년이 되면 18만 대 수준으로 연평균 15.8%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가정용 ESS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지금 진출이 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로봇입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로봇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있고 물가 상승 그리고 임금 인상 또 그리고 뭐 그런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로봇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사는 그 미국 기업인 베어 로보틱스의 베어 로보틱스 그 서빙 로봇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 작년에 내수용으로 1,000대가 들어왔는데 올해 상반기만 3,000대, 하반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로봇향 배터리 팩에 대해서 이제 주요 벤더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팩 매출도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전자 담배인데요. KTNG와의 어떤 그런 공급이 2020년 시작해서 80억 원, 작년에는 1,000억 원대, 올해는 지금 이미 2월 달에 3,700억 원대의 지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대한 그 공급 계약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 그러니까 PMI라고 해서 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 예상한 그런 전자담배 시장 자체도 계속적으로 성장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 특히 전자담배 부분의 매출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뭐 18,000원, 그러니까 최근에 2만 원대 수준에서 급락을 했는데요. 오히려 지금 시가총액이 4,500억 정도 내려왔으니까 이번에 말씀드린 그 RCPS 상환우선주의 전환이 중요한 모멘트 그 시기가 될 것 같고 주가에는 그 이후에는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렌텍이라고 하면 보통 전자담배만 생각했는데 로봇이라는 산업도 있고 ESS도 있네요. 가정용 ESS라고 하면 참고로 거의 이제 태양광 패널에 연결해서 많이 쓰는데요.
낮에 태양광 에너지를 이제 발전해 전기 에너지로 ESS에 저장을 했다가 밤에도 같이 쓸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흐름과도 맞춰져 있는 포인트 이렌텍 체크해 주셨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와이 더 플래닛. 네, 와이 더 플래닛은 어제 주가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 11,000원 목표 주가 나오면서 어제 주가가 조금은 움직였는데요. 특히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실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폭이나마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어제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워낙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한 모멘텀들, 뭐 실적 개선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리고 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11,000원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 와이더 플래닛은 빅데이터 AI 플랫폼 데이터 테크 기업, 그러니까 에드테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우리 개인의 어떤 소비 행태를 분석하고 기호를 분석해서 예측, 추천해서 이거를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한다고 보는데요. 현재 17년에 뭐 1번 카카오 서비스를 시작해서 19년에는 LG유플러스와 LGCNS 그리고 21년에 작년에는 신한카드, KB금융 등 데이터 제휴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그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결국에 이 타겟팅된 컨텐츠를 우리 기반으로 소비자 구매 전환을 유도하는 프로그매틱 그런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나 또 자회사인 그 TG360이라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플랫폼인 TG360은 현재 국내 최대 4,300만 명의 소비 행태와 기호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주주가 LGCNS와 신한카드로서 결국에는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커머스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IBL, 그러니까 리빙픽 헬스24, IBT 랩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통해서 또 B2C 데이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초록밴 미디어가 SI로 투자하면서 향후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도 진출도 기대가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흥국증권에서 목표 주가 지금 11,000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빠졌고 해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도 한번 와이더 플랜이 소개해 주신 바 있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습니다. 최근 이제 AI, 인공지능이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빅데이터와 AI 플랫폼 관련 기업이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보증권 최성환 지점장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성공 투자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외국인들이 거칠게 좀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으면서 지수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많이 밀려서 그렇고요. 질적으로는 한 절반 정도의 종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한 주에 마무리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